문활방송 보고 수련이 아프리카 안 가는 이유 발견 수련 수련이라는 분이 또저 트위치 메이저 역캠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큰손들 풍선은 크기 보면 답이 나온다 금화 여러리 지금 풍선인데 아직도 회장은 트위치에 있던 회장님 결론은 트위치 큰손 어, 아프리카 큰손 문월 회장님, 어 그래요. 응. 좀 역행 판에 있어서 좀 지각병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기존에 있던 활동하시던 역행 분들은 자기 파일을 절대로 주지 않으려고 자기 지분이나 굉장히 좀 어, 예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민하고 어,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 예열혈열혈들 어, 그래서 그런 이제 방어하는. 네 그리고 수비하고 공격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음 다음 오늘자 유튜브 인트로 장인 왜 플스5가 아닌 엑스박스를 샀냐고요 이름부터 끌리니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어? 아. 어. <laughs> 섹스. 어. 아, 이렇게 해서 그래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걸잘 모르 몰라서. 자, 다음. 음, 최군 김시원 얼굴 크기. 맞다. 이거 최근에 엊그저께였죠. 그 최군이 봉준이랑 해 가지고 그 타인의 삶 해서 지코형 버전을 했었다는데 풍선도 지코형 맨키로 잘 터졌었다고. 최군이 참그남 저거 묘사를 되게 잘해요. 예, 실시간 추정이 광역어구로 저는 상못 받아서 미국 가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연말 되면 이제 상 욕심들이 많아져요. BJ들이 저는 예전에 이제 영전당하기 전에 저도 약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어, 저는 좀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운영자님들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던 사건이었는데, 2014년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영정당했었던, 아, 영정당한 건 2015년이고, 2014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어, 맞아요. 시상식, 어, 먼저 이렇게 좀연락와가지고 자리 좀 빛내주고, 이런, 이런 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 한 20인. 어, 아프리카의 20인 그 상에 들어갔었어요 후보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위치는 그렇게 뭐 지지부진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가지고 괜찮아 었는데이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어 오프라인에 얼굴 비치는 걸 죽어라 싫어했어요 그때는.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을 줄것 같으니까 시상식을 간다 그랬죠. 이제 상을 약간 말투가 내가 느끼는 부분,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느꼈을 때는 코트님이 아프리카 시상식에 나와서 자리를 빛내준다면 상을 줄 겁니다라는 느낌의 어떤 그런 뉘앙스로 들려서 상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200만 원인가 어, 주는 게 있었거든요. 3.3% 세금 떼고 뭐 하면 이제 200만 원좀덜 되는데 좀 그래가지고 약간 고민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예저다 가겠습니다. 했는데 한 3일 전부터 갑자기 공항이 오더라고요. 예 그때는 정말 철저한 히키코모리였어가지고 굳이 내가 시상식이나 합방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살수 있고 또 워낙에 그때는 이제 제 파이가 좀 있었었는데 제 나름대로. 그래서 굳이 안 나가던데 시상식에서 상은 이제 받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서 사실 그때 좀 아팠다고. 예, 뻥을 쳤죠. 한 이틀, 아, 이틀 전서보다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고 몸이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 하다가 그리고 이제 뭐 별걸 다 팔았죠. 그러다 나서 맨 마지막에는 엄마까지 아프다고 예, 뻥을 쳐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제 성격이 그냥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간다 해놓고 안 가버려가지고 결국은 예, 안 가고 대리수상으로 예, 어, 대리수상으로 최군이 예, 상을 받아줬죠. 예. 그때 그랬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또한 4년 연속으로 귤 까먹으면서 대상 시상식을 시청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볼까요? 이거 있으라나2014 대상 음 있네. <목소리> <목소리> 수기랑 수기 오빠, 아, 뭐 수기 오빠, 네. 왜최고만 아들이야? 우리 우리 철구도 아들이고 나도 딸인데. 수길아 건들지 마라. 아 죄송해요. 알겠습니다. <laughs> 와 이때 이제 추억이네. 어 이때 그리고 어 최군이 대상시 그 아니 철군. <laughs> 아, 적당히 쏘리. 해라. 네 알겠습니다. 자 밑으로 모시러 와 있습니다. 철구님에게큰 박수 부탁. 알게 됐는데 람마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 항상 <laughs> 같이 컨텐츠 생각하면서 어음을고해주 <laughs> <laughs> 계십니다. 효근 대정형 님의 이상우 효근 팡이 김미부 대정형 님이네. 싫어하냐? 어. 형 님이셨습니다. 남캠 저스 여기 있네. 세야. K 죠 필메 어자자 이어서 어, 노래하는 코트님이 수상을 하셨는데 어, 코트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laughs> 어,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받았고요 저 옆에서 좀만 고생해 주시면 손이 없어서 지독한 히키코모리였어 어아네 어, 대리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님께 직접 온 톡톡입니다 아프리카 시청자 여러분 대로 어,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벅찬 날입니다. 아, 오늘이 있기까지 아프리카 TV와 시청자가 여러 붙들어 있어 나 노래하는 코트가 아, 오늘의 벅찬 감동 속에 있습니다. 2 4살의 방송을 우연히 알게 돼서 시작한 게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렀어. 흘렀습니다. 아, 노래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제 24시간 오로지 방송이 전부였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질타도 많았지만 아, 지금도 네. 방송을 떠날 수 없는 날을 확신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운영자분 사랑합니다. 동료 BJ분들 사랑합니다. 아, 서수길 대표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노래하는 코트 올림. 네 여기까지입니다. 준하, 왜 뽑았다고 자 내년에 놓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냐 <laughs>

아 근데 진짜 쇼리님 근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아, 쇼리님 근황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어 아무도 몰라. 음뭐 해외에 있다라는 것도 팩트가 아니잖아. 증거 있어? 없잖아. 어 아무도 몰라. 뭐 하고 사는지. 동료 BJ 분들 사랑한다고 소감을 전한 코트는 저 당시 페이스북에 BJ 것들 이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야. 아니죠 정확하게 BJ 씨발 새끼들이라 그랬죠. 예. 음. 코트형. 저 방송 4년차 고딩 리액션 BJ 원탑입니다 저좀 아, 싸닥쳐 이 개새끼야 제발 다른 BJ한테 어떻게든 기생해가지고 너를 알리려고 하지 말고 네 스스로 어느정도 기반을 쌓고 그러고 나오려고 어? 해라 어? 밑에서부터 쌓고 올라오면 되는데 뭘 그렇게 남의 방송에 가갖고 풍선 싸재끼면서 어? 어떻게든지 남의 방송 나와가지고 억울함을 끌어보려고 나 아무도 니한테 관심 없어 어? 자 좀 넘어가. 밝기 좀더 느려 좀더 내릴까요? 어, 뭐 얼마나 밝다고? 음, 제가 일단 일단은 죄송한데 그냥 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너무 귀찮은데. 예. 어. 샾샾. 음. 소룡이도 방송 7년 차에 6년 차인가? 에비그 비글즈 들어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나 이번에 영상 예전에 아프리카 영상을 많이 봤었거든. 아프리카 주먹이 운다. 어 그리고 주마진 어이 영상이 있었는데 여기 그 소룡이가 나오더라고 이 장면. 영정당한 거 알고 있어요. 예. 저동작한 여섯 번 했어요. 잠깐만요. 얼굴이 잘안 나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는 거 소룡이 맞을 걸 맞지. 아래를 잠깐만 어디 있지? 이거가 좀 쉽지가 않죠. 보이세요? 안 되거든요. 여기 뒤에가 나오던데? 여기 뒤에 그저 노란색 추리닝 이소룡 추리닝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소룡이 맞지? 어. 잘안 나오네. 형님 팬가입 받으시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그래데 그거 보고 와 소룡이도 진짜 오래 방송을 했구나.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아니 소룡이 소룡이 맞아. 소룡이 맞대니까 내가 봤었어 뒤에 앉아 있더라고 근데 좀 잘생 쓰... 어 여기 있다 여기 나온다. 이거 소룡이 맞잖아. 이거 소룡이 맞잖아 얘들아. 맞잖아 이거 소룡이 아니야? 이거 소룡이 맞아. 맞잖아. 어. 와 그래가지고 되게 놀랐어. 야 진짜 오래했구나 소룡이도. 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어좀 산전 수전 그런 걸 겪어야 돼. 겪고 나서 이제 좀 합방도 하고 그러면은 좋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저좀 넘어가도록 할지 아, 맞다. 짬밥이 필요해. 짬밥이. 음. 아, 주마진 친구야. 소룡이가 어. <laughs>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인기글은 싹다본거 같고. 아니네. 안본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장애가 있던 걸그룹 멤버 아니 이거 말고 인방 어 인방 어 추정이 말고 이제 12 이거 이거 볼게요 헝가리 와이프가 한국인 남편한테 충격받은 건. 자꾸 화장실만 찾는 남편 제가 더러운 거 아니죠 응? 음? 아 뭐야 근데 요즘 보면 이제 국뽕 튜브가 진짜 많은 거 같긴 해요 이거 그 이번에 아까 봤었던 거 같은데 러시아 여성분들이 찍은 이 국공 튜브가 있더라고 안 되냐? 어, 있어 봐요 <laughs> 조건을 따지지 않은 러시아 여자들 러시아 여성분들인데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대 최근,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짤 커뮤니티들에서 난리 난 원숭이 발언 PD가 원숭이보다 잘생기면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죠? 거짓말 아니에요. 어, 애들아,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것도 속지 말아라. 니들 밖으로는 어딜 가든 현실은 현실이다. 조금이라도 착하면 된다. 어, 러시아 여자들은 내 남편? 되게 잘생겼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남자친구 생겼다 그러면 잘생겼어? 이거부터 물어봐. 근데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여자친구인데, 아, 나 여친 생겼다 그러면 이뻐? 사진 봐봐. 이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어, 그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냥 어, "내 남자 되게 착해, 나안 때려, 안 때려?" <laughs> 안 때려? <우와. 웃음>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오신 겁니까? 러시아 여성분들, 어? 존나 뚜들게 패나 봐. 러시아 남자들이 존나 좀 빡센가 봐. 나안 때려, 래. <laughs> 근데 원래 러시아 그 국가 이미지가... 음 좋겠어 너무 좋다 잘 됐어 러시아에는 그런 남자가 적다 이런 발언한 우리가 잘못 그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렇다 여권 들고 러시아로 가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믿고 걸은 국뽕튜브 개 국뽕 영상 구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종차별 존나 심하다 저런 환상 따위 안 믿길 바란다. 저거 믿고 갔다가 스킨헤드 형들한테 뒤지게 두드러 맞지. 코봉이놈들, 이제 국뽕 튜브도 걸을 줄 알고 많이 성장했구나. <laughs> 이야, 같은 주제로 조회수한 사발이 안무지게 뽑았겠네. 어. 맞아, 인종차별 되게 심해. 러시아에서. 그 러시아에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넘어와가지고 잘된그 친구도 있잖아. 그 어린애기. 그 흑인이랑 피 섞여가지고 엄청 심하다던데? 어. 러시아 어 인종차별 그래 여기 이 모자 이 친구 잘생겼지 쇼네 좋은 점은 운동도 잘하고요 친구들한테도 잘해주고 성격이 잘 맞아요 장난을, 장난을 많이 치지만 재미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누, 그, 누가 봐도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러시아에서 흑인이랑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살았었다고.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런 나라야. 그리고 숀그 러시아에 있을 때 애들한테 확 폭당했었던 그 사진이야.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런 호기 있으려면은 약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팝콘 TV 하는 BJ들한테 있는 영광의 상처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숟가락으로 맞박을 많이 맞으면 이제 무럭처럼 이제 올라와요. 그럼 이제 손을 딱 누르고 피부가 탄력이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가 허벅지를 딱 눌러도 바로 틱, 바로 딱 탄력 있게 올라오잖아.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맞으니까 안에 이제 물이 찬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눌러도 되게 늦게 올라와. 손 누른 모양 그대로 들어가 버리고. 예. 근데 이렇게나 많이 맞았다라는 거야. 아무튼, 우리나라 와가지고 되게 잘 산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 어. 옛날에는 막 되게 쳐다보고,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흑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반면에, 동남아 쪽에 대한 이미지는 아직까지도 안 좋은 것 같아. 어. 동남아랑 이제 입을 안 열면은 모르는데 입을 여는 순간 이제 춘장어가 튀어나오면서 이제 약간, 어, 우싱, 빠 찡, 찌 이러면서 막옆에 조금 시끄럽게 이제 돼버리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약간 좀 스트레스 지수가 좀 올라가는 그런 분들이 인근이 좀 많으시죠. 예. 중국과 베트남, 태국 뭐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좀, 어,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어. 그러면 좀 많지. 어. <laughs> 아무튼 뭐 인종 차별 예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하디시 쪽으로 한번 가 보죠. 어. 컨셉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장애가 있었던 걸그룹 멤버. 트와이스 나연이 무대에서 자주 휘청거리는 이유. 이 트와이스 나연 양인데 왼쪽 발을 보면은 서 있을 때 자꾸 이렇게 어. 잘서 있지를 못하고 발에 힘이 풀려 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짤이 많이 있어요. 팬들 사이에서 그 나연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제 치유가 됐는데 몸이 아직도 그걸 기억해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어이뇌 쪽에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 번씩 뇌 쪽에서 어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고 음 이게 이 재활 치료도 진짜 오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후유증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고 소룡이도 전에 다리를 크게 다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소룡이도 가끔 보면 이렇게 살짝 절대가 있어요. 그래서 야, 소룡아, 너왜 다리 아파이러고 보니까 소룡이도 같은 거 같더라고. 내가 기억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 소룡이도 약간. 어, 음, 내가 그 현상을 기억한데 다리는 문제가 없는데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데, 음. 다음. 문월님 소식이 확실히 그래도 여기저기 플랫폼에 지금 많이 아, 그 커뮤니티에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통통하시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보 있는 상이라서 그렇지? 어. 아, 이거 경고 받았었어? 아이고야, 그래? 음. 경고를 왜 줬대니? 그렇게 경고 줄 만큼 저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 길만은 걸으시질 않으시길 바랄게요. 예. 그 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그 길은 디스웨이 거기는 어디냐 바로 이제 탱글다인인가 신나린이 걷는 바로 그 길이죠 예그 길만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고대거든 고대 어 고대고 베비는 날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이도 원래 그 길을 걷다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정지 경고 이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베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됐다고 합니다 3년 만에 그것도 내가 그것도 개조 시켜준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라. 어, 멀리 봐라. 근데 뭐, 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 이거 아름이 내가 자주 가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티카페라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laughs> 아니 나 되게 웃긴 거 봤어. 어, 아름이 영상이 있더라고. 어 <laughs> 짤방 창고 여기 맞나? 그래 이렇게 입고 이렇게 흔들면 참을 수 있는 남자 있다 없다. 아름이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어 티카페 티카페 어 여기는 토렌트 없어요 그냥 보는 거예요 커뮤니티라서 예보기는 조심한 끌리질 않는다 아름이인가? 돈 버느라 힘들었구나 잘 돌리네 한두번 돌린 솜씨가 아니네 인조 인간 시파로 취향은 존중하지만 죄송한데 너무 인간이라서 인조 인간이라서 안 끌려 성계라 꼴린감이 일도 없다 전혀 안 끌림 덜덜덜 야 이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이런 짤을 왜 그렇게 다른 데서 퍼가서 이렇게 하는지 예 원래 이제 저기도 약간 포모스 비스무리한 예 그런 곳입니다 원래 자주 올라가는 게 탱다님 자주 올라가고 신나린도 최근에 저기 많이 올라가 그러던데 짤방 창고에. 아무튼 <laughs> 다음 볼게요. 자 여친을 사귀면 해볼 만한 주사위 게임 돌려 돌려 게임판 상대방 몸에 액체 뿌리기 애무 받으며 소리 참기 이런 거는 이제 보통. 여초 사이트에서 약간, 예, 그 여초 사이트에서 온 그런 자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어, 실제로 커플들은 이런 것들을 주사위 굴려가지고 할 만큼, 예, 이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요. 어, 그리고 귀찮습니다. 이런 거안 해요, 그냥. 한번, 어? 음, 한번 딱 그냥, 예. 눈이 맞으면 바로 그냥 침대로 갈 뿐이지. 굳이 뭐 이렇게 뭐 2턴 동안 도그 플레이를 해야 되고, 삽입한 채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아이고. 여초화, 여초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한쪽 뒤에 계란 넣으면서 밖에 해달라고 애원. 아휴. 미친 새끼들. 더러워서 그냥 다음 근데 방금 저 이거는 성인 플랫폼에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 이거 성인 플랫폼에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성인 플랫폼에서 하면 괜찮겠다. 음. 그 주름 마블처럼 시청자들이 주사위 굴려주고 한번 돌릴 때마다 500개씩 막이게 받아가지고 어 그럼 되겠네. 자 일단 다음 어 네고왕 요즘 광희가 굉장히 그 떡상을 하고 있죠. 원래는 사실 이제 무한도전 식스맨인가? 이제 거기 이제 그 들어가고 무한도전 새로운 멤버로 딱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렇게 호감은 아니었어. 이미지는 그렇게 막 좋진 않았었고, 또 광희를 싫어하는 예능에서의 광희 모습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떡대거리고 소리 지르고 워낙 좀 행동을 좀 여성처럼 하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그 예능 캐릭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조건이라든지 광희라든지 뭐 이런 분들 네.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 기획을 해가지고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광희를 내세운 내고왕이라는 컨텐츠를하는데 이게 좀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예. 달라 스튜디오. 네, 내고왕. 지금 조회수 보면은 하루 만에 247만, 73만, 45만. 거의 지금 뭐 보면은 내고왕 조회수만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내고왕. 아까 사, 몇십만 딸리는 이제 그 이제 유노유노. 인것 같고 어 내고왕자 붙은 거는 엄청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보면은 우지막지합니다. 원하시... 예, 조회수가 어마어마해요. 300만 달이가 일단 무조건 넘습니다. 영상 당그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좀 인기를 끌고 있고 사실 연예인이 유튜브를 이제 그 회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편집팀 스태들이 붙어서 어, 연예인을 앞세워서 컨텐츠를 하는데, 원래는 1세대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박준영 씨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왓썸맨. 그 다음이 바로 이제, 어, 저 장성규 씨. 그리고 나서, 이제, 다 JTBC 거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워크맨. 그 다음에 좀 내고왕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광희가 굉장히 핫한 것 같습니다. 저본 적은 없는데. 20분 안되는 영상에 1억이면 장난이 아니라고 뭐라고? 잠깐만 요즘 워낙 내구왕의 화제여서 광고비를 문의했더니 1억원 선이었다 온라인 광고 비용치고 꽤나 비싼 편이지만 15에서 20회 분량 한해의 기억 전체를 다룰 뿐만 아니라 홍보 효과도 크다보니 협업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보는 콘텐츠인 만큼 신규 유입 고객이 어, 효과가 클것 어, 20분이 안되는 영상 한 편에 1억을 받는답니다 예 1억 제작비가 1억 유튜브 영상 1회분이 어, 조회수는 300만 정도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와... <laughs> 그치 한번 대박날 수도 있지. 이게 서로 이제 좀 어? 서로한테 좋은 거지. 서로한테 좋은 걸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지. 랄패야? 아니 그 상부상조 말고 영어로 뭐라 하는데? 어, 윈윈이지. 그렇지. 아주 윈윈이죠. 윈윈이 안 떠오르네. 죄송합니다. 이틀 동안 휴방을 하면은 제 뇌가 약간 일반인의 뇌로 가 있기 때문에 아 일반인도 이건 떠오르지. 뭐라지 뇌가 약간 백지화가 되기 어있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다시 또말 잘하는 코트로 예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아 <laughs> 예. 성지대가리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 잠깐만 이건 뭐야? <laughs> 족구가 여기 왜 있냐? 젓가락질 못하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사람들. 아 씨발. <laughs> 깨알 또 족구가 여기 있네요 예, 젓가락질 못하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사람들 나이 스무 살 넘고 서른 살 넘어서도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고 추접스럽게 밥 먹어서 한마디 하면 꼰대네 뭐라네 한국은 역시 오지랖이잖아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 먹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밥 혼자 처먹길 바란다 사람 많은 데서 처먹지 말고 언제부턴가 되게 쿨병거리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다 나이 먹을 때로 젓가락질 제대로 못해서 어밥 먹는 거 얼마나 추해 보이는지 알긴 하는지 젓가락질 그게 뭐 어렵다고 고칠 생각도 안 하고 왜참견이냐뭐 버럭버럭 화내면서 추잡한 젓가락질로 밥 먹는 거 보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 유치원생 초딩도 하는 젓가락질 못하는 거 자랑 아닙니다. 식사 예절 모르세요? 요즘 유독 관대한 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신 차리세요. 이거 추한 겁니다. 이동국 아들 대박이도 젓가락질 하던데 쪽팔린 줄 알았지. <laughs> 그에 반해 이제 재용 씨는 어, 완전 정석으로 하네. 어, 확실히 이제 삼성가는 그 무슨 교육이라 그러지 예절 교육 말고 뭐라 교양 교양 말고 가정 말고 뭐라 그러지가 보고 그걸 가르칠 것 같아 따로 어 인성 말고 영재 아니 무슨 교육이지 어어 어, 무튼 예,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상머리 교육 황제 교육 기억이 안 나요 예 <laughs> 소양 그렇지 어자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구요 젓가락질은 근데 근데 이 사람이 좀 과한 거 같긴 해요 젓가락질 못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는 건예해바지못 음, 배울 수도 있는 거지. 다음 오케이. 하디슈 쪽은 어, 이쪽은못 봤네. 자, 다음. 죽은 거를 증명하면은 사망 증명하면 사기 친 돈을 돌려주겠다던 조선족. 자살한 피해자 여성이 살아있을 때 투자 카페에서 수익 인증글을 보고 투자 리딩 업체에 1억을 투자했다. 어 순이익 4천만원을 벌었다고 알려준다. 어 투자업체가 결국 사기치고 먹튀 했다. 피해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좀 기네요. 어? 우와, 이거 실화야?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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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했는데 죽은 걸 가지고. 투자 사기 피해자 아버지가 계신데 피해자 가족들이 업체랑 카톡을 했는데 충격으로 자살했습니다. 당신네들이 음... 사기를 치는 바람에 자살을 했다. 돈 받고 싶으면 동생 죽은 거 거짓말 아니고 확인시켜주기요. 업체 측에 자살한 거 인증하면 돈 돌려준다고 그 인증을 했어 장례식 생일 축하 와야넌 사람 죽은 거 가지고 장난하고 싶냐 인간 쓰레기야 죽으면 불지옥이나 떨어져라 추모 노래 중인데 왜 끊소 당신 자식도 사기당해서 내한테 죽기 바라요 와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선족 이미지가 좀안 좋아지는 것 같아. 그리고 최근에 우리 카페에서 조선족 관련으로 자료 봤었는데, 조선족. 어... 한국인들 때문에 분노한 동포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짱깨는 중국어로 가게 주인이라는 뜻으로 짜장면과 발음이 비슷해서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한국인 입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바로 우리 중국인들을 욕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이트에 중국의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들을 다룬 기사들에는 꼭 중국을 비하하는 욕설이 담긴 악플들이 있다. 왜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 조선족 동포들은 한글을 알기 때문에 한번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올라 어. 맛, 악플을 달게 된다. 우리 중국인들이 한글을 알아보는 탓이죠, 뭐. 그래요. 어, 이거 말고도 또몇개 있었는데. 서울시가 변경한 차별적 행정 용어. 뭐야. 봤었는데. 조선족. 조선족? 조선족이 아니라 중국 동포입니다. 어 이런 걸 방송으로 했었어 mbc에서 뭐이니 내가 누군지 아니 조선족 조선족 선생님 미국에 사는 우리 민족은 재미동포 일본에 사는 우리 결에는 제일동포 중국만 조선족이라고 부를 왜 부를까요 조선족은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주민들을 뜻합니다 중국 행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민족을 구분하는 행정용으로 사용하는 말인데요.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부르는 친근한 표현인 동포를 써주십시오. 같은 나라도 어, 친근한 표현인 동포. 여기에 중국을 붙여서 중국 동포라고 부릅시다. <웃음> <웃음> 댓글 빠꾸 없는 거 보소. <laughs> 짱구 얼른. <런. 웃음> 저쪽? 열통 <laughs> 열통. 어 맨날 어디 교포 어디 교포 한인 2세삼 세. 그냥 그 나라 사람이지 뭐. 짱구이. <laughs> 내 다음 인민 유사 짱개. <laughs> 착장 좀면정하 <laughs> 아예 새끼들 빠꾸 없네. 예, 저희 팬카페긴 한데, 음, 좀 그렇네요. 그거 뭐였지? 무슨 토크쇼 같은 데서 중국인들 그... 그거 잘 모르겠다. 음. 왜왜왜 왜, 왜, 왜? 감스트 공지보라고 왜? 뭐야 랄프야 뭔데? 무슨 상황인데? 어, 잠깐만. 뇌신탕 뇌출혈, 어, 음. 아이구야, 큰일 날 뻔했구만. 아니 큰일 날 뻔한 게 아니라 이미 큰 일인데 이거는. 어. 와. 아유, 꼭 무슨 이런 일만 있으면 가성은 저주 걸렸다고 자꾸 저기 하는데 크로마키가 이게 저렇게 달려 있는 곳이 철구 아 철구 집은 아니고 봉준이네 집이랑 내가 알기로 몇 군데 저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저기 상당히 위험한 거 같아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응. 어 이렇게 벽이랑 벽 사이 이렇게 해가지고 껴놓는거 아니야? 약간 좀그 행거처럼? 철구는 집은 레일이에요. 그러니까 철구는 레일인데, 그렇죠. 어, 봉준이도 저거 많이 떨어졌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 아니, 방송 중에 많이 떨어지는 걸 알고 있는. 저거 되게 위험해. 어, 우리 집은 저걸로 쓰거든. 그거 우리 집 갖고 와봐봐. 음. 바꾸라 그래, BJ들. 이거 진짜 위험하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거든. 어, 상극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와 가지고 뒤에다 덧대는 식으로 하는데 어, 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음. 근데 여러 명이 방송에 나오면은 저게 별로 안 좋아. 안 넓어서. 어, 좀 좋은 크로마키를 좀 했으면 좋겠어. 좀, 좀 아이고. 진짜 세게 부닥치긴 했더라고 보니까. 거의 모서리 쪽에 그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게 요쪽이네귀 위쪽에 아이고 옆통수 쪽이라서 좀 별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좀 나중에 카톡을 좀 보내도록 할게요. 예, 자,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가성은의 저주 이런 건 하지 말고, 뭔가 뭐 항상 무슨 BJ가 성은이랑 같이 방송했을 때 좋을 땐 좋은 건데 또 무슨 악재가 있으면 무조건 가성은의 저주 그러고, 그 어떻게 보면 가성은의 저주 피해 간 사람이 나야. 나도 성은이랑 방송했었는데, 어? 피해 갔잖아. 나뭐 없었잖아. 어. 너무 끼어 맞추기야 그거. 그리고 BJ들이 뭐가 있는 줄 알아? 성원이랑 방송하고 나면은 괜히 저주 저주 이러니까 진짜로 거기 괜히 몰입돼가지고 그 저주를 아름이라고 <laughs> 아니 아름이가 왜 가성원의 저주야 너도 곧 온다고 에이 왜 그래 음 가성원 때문이 아니고 너도 조심해. 예, BJ들이 다 그래요. 가성이랑 방송하고 나서부터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자꾸 가성은의 캐릭터에다가 도움을 주니까 저런 악재들이 있어 버리면은 아무튼 BJ분들 가성이랑 방송함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아 진짜 이건 정말이야. 어. 다음. 음. 아프리카 TV. 아이고, 잠깐만요. 야, 이 씨야. 이거 뭐야, 보면서. 아! <laughs> 어. 살짝 쪼는 맛이 정도는 뭐 아이고 안되겠다 자어 <laughs> 다음 어, 개인 방송 쪽에서 트위치 무시하지 마라 누가 무시한다 그래? 진짜 그황 궁금했었는데 카라 출신 배우 박규리 그황 남자친구 송자와 애정전선에 이상이 없다 어 그래요. 박규리 카라 멤버들이 좀 다들 좀그저 누구냐 한승연 양 말고는 좀 다들 좀 지지부진한 것 같던데 어 카라 옛날에 인기 존나 많았죠. 어. 인스타 몸매가 출신 역캠 출신 어, 잘 봤고요. 근데 이게 진짜 인스타 사진이나 영상도 나는 믿을 게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 제가 이번에 느꼈기 때문에 턱 쪼개지는 게 이게 진짜로 카메라가 많이 좋아졌더라고. 봐봐. 아니야, 지금 안 됐어. 한 번만 더 찍어보자. 자, 앞에 봐. 오빠? 턱 봐봐, 자, 내 턱. <laughs> 실화냐, 이거? 문기술이야, 이거? 와, 진짜. 음. 그렇지. 세상에는 음. 행복한 사람입니다. 조파가 걸렸어. 눈 떠야지. 응. 이 다른 표정도 지어봐. 난나 삐졌어 해봐. 이렇게 려보면서 하면. 하면 려봐봐려보고 있잖아. 때려보고 있어. 이렇게 볼도 빵빵하게 해줘 이렇게. 삐진 사람처럼. 이미 빵빵해. 아니 아니야 빵빵. 아 빨리 해. 지금딱 삐진 거 같잖아. 딱 보이잖아. 어알어 하나 둘 셋. 했어? 응 페퍼샷 하나만 찍을까? 페퍼샷. 야이 씨발년아. 그만해라 이독 같은 년아. 힘들다고 씨발년아. 아나옷이쁘게 입었잖아. 뭐 아이고 가리지 말라고. 아 나시. 가리는 안돼, 오빠. 아, 가리지 마. 네 알았어. 그럼 나 보고 보여. 이거를 왜? 아니, 나, 나도 사기 먹은 거야. 이거, 나는 저거 영상이 아니라 사진인 줄 알았어, 얘들아. 근데 어 영상이더라고. 나 진짜 존나 짜증날 때만 저렇게 욕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laughs> 자기 유튜브 올리려고 유튜브 각을 잡는 거예요. 저 약간, 이제 자기 아름이도 최근에 이제 그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그래가지고 영상을 이제 활동을 할 텐데 영상 활동할 때 이제 아름이도 코트파리를 하겠죠. 근데 몰카 위주로 한다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저거 말고도 좀 저런 영상들 막제1진텐 나오는 저런 영상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지금 아름이가. 그래가지고 아마 저런 걸로 해서 나올 것 같은 괜찮지. 콘텐츠. 어. 그러니까 나를 찍는 거야. 그러니까 도촬을 하는 거지. 어. 모르게. 내 몰카. 아어 벌써 한 시간 지났네요. 어, 한 20분 정도만 더 방송하겠습니다. 20분 정도만, 아니 30분 정도만 더. 어, 예, 오늘 이슈하고, 그러고 나서 게임 방송으로 넘어갈게요. 예,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을 건졌는데, 여성분들, 특히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한 200장 중에 두세 장 건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어. 포모스 쪽은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디슈 쪽은 못 봤는데, 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만난 지 3주 만에 혼인신고 갈긴 여자 연예인. 이 조미나 씨군요. 조미나 씨가 저기 그 주얼리 출신이죠. 예. 조미나 씨가 예전에 그 베이커리 빵집 운영하면서 약간 좀 논란 있고 그래가지고 빵 가격을 너무 후려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었던 분 같은데, 어, 남편은 여섯 살 연상의 피트니트 센터 CEO라고 합니다 예, 이분도 그렇게 뭐 민심이 안 좋더라고 여초 사이트 같은 데서 특히 <laughs> 음. 빵 가격 젖같이 올려서 팔 때부터 알아봤다 정상이 아니라는 거 조만간 이혼 소식이 들려오겠구만 막장인상에서 막을 알리는 거 같아? 마음이 아프다 어좀 아플이 많네요. 음뭐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오 이분 그 유튜버이시잖아.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아마 이분이 개인 방송 원탑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는 이분이 가장 꽉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 입 짧은 햇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저 유튜브 시, 실시간 할 때만 해도 이분이랑 엎치락 뒤치락했었거든. 4천 달이 5천 달이 막 이러면서 엎치락 뒤치락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 달이 넘어버리더니 지금은 이제 밥만 먹어도 3만 달이 보더라고요. 예, 아프리카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적 사례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먹방 카테고리가 그렇게 생방송으로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지루하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유튜브로 하시,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TV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 그래요. 음. 해리씨, 어, 이거 뭐 이제 뭐, 놀토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의 멤버였나봐요. 어, 그래요. 전잘 t v 를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 알겠습니다. <laughs> 걸스데이 아니야 사실? 어. 원래 혜리는 걸스데이 멤버로 유명한데 이건 뭐야? 나는 프로 바탕하면 별게 다 있네. 어. 고소자료 뭐야? 이 고소자료 하니까 나도 쓸데없는 쪽지가 참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슨 진짜 사람들 좀 정말 그좀이 간사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 소미아 관련으로 해가지고 어 어떤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쪽지를 보낸 거야. 근데 이게 사유가 되나 모르겠어. 봐봐. 코트이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방송하는 사람 시청자인데. 비글즈 멤버 뽑는 걸 봤다. 소미아 이거 뭔 말인지 이게 어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정통 법상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했다. 지금 수사 중인데 코트님한테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소미아를 뽑지 마라. 뭐이 말이야. 근데 개인적인 그런 그 저. <laughs> 갈등 사유로 인해서 비글즈 멤버를 뽑지 마라.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공익의 사유가 되는지 난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공공의 사유가 되는지 무려 제 지인이 자기 지인이 그 자기 일도 아니야. 응? 자기, 질도,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 지인이 소미한테 백만 원짜리 별풍선을 선물했었대. 근데 그 BJ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강태 처리를 내하고 블랙을 넣었대.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자기 마음인 거야. 맞잖아. 이거 가지고 억과를 시전하는 게난 되게 역햄들도 어찌 보면은 참 이런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굉장히 좀좀 좀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100만 원을 쌌어. 근데 내가 방송하는데 내 흉기를 거슬리게 하거나 혹은 뭔가, 아니, 그리고 100만원 쌌으면은, 웬만해서는 선을 넘지 않는 이상, BJ 입장에서는 들어오면 대우를 해주거든? 그 어떤 BJ도? 어.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강퇴를 당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 심기를 거슬리게 했겠지. 어. 주접이야, 이건. 추 지인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사실도 있었다. 그리고 그방 야, 진짜 100만원 받고 소매가, 별보선 100개 받고 아그 뭐야 만개 받고 진짜 거머리처럼 엄청 괴롭히나 봐음 그니까 지금 어쨌건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넣었는데 만약에 소미아가 명예훼손이 이게 맞, 맞을 경우에는 어?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이 되고 처벌을 받을 경우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안 좋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쪽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어 너네 비글지를 생각해서 나는 보낸 쪽지야. 뭐 이런 거 같은 같거든요. 근데 전혀 이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게 아니야. 어? 맞지. 야, 근데 이런 식으로 이간질하니까 그러니까 이간질이 끝판왕인 거 같아. 이거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이 이간질의 끝판왕이야. 나 이거 보고 나서 진짜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 진짜 영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 같아요. <laughs> 가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어. 유에디 식사 예절 논란. 뒤적 뒤적. 근데 이 정도는 솔직히 포상 아니야? 난 어깨 포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laughs> 평가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엠번방 음, 구매 20대들 그낭 엠번방 선착취물 구입한 20대들에게 이제 잇따라 집행유예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엠번방의 영상 내용들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 벌레를 그냥 뭐 어? 성기에 넣어버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해가지고 막 사진을 아주 하드코어한 그런 사진을 가지고 어? 찍어서 영상 찍어갖고 자기들끼리 공유하고 말이야 개새끼들 어. 그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뒤졌으면 합니다 사진이에요. 이런 개새끼들 이거 뭐 어떻게 알았냐고 기사 내용이 나왔어 어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 지드래곤 아끼지 말고 신으세요 막 신으세요 운동하잖아요. 어, 이거, 저, 지드래곤이랑 에어포스 그 파라노이즈, 지드래곤이 그꽃 모양 이거 해가지고, 판그 신발이 엄청 리셀가가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어, 이거 실제로 이제 구매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가격이 어마무시하더만, 음. 뭐한뭐 몇백만 원까지 올랐다던데. <laughs>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파리 새끼들이 항상 이렇게 사가지고 미리 줄 서고 해가지고 이 대파리 새끼들이 문제인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정말로 막 필요한 사람들이 구매를 못 해버리니까 옛날에 그 대파리 대팔냄새끼들이 좆같았던 게 바로 그 디아블로 디아블로 이제 그쓰리가 나왔을 때. 예, 그때 이제 디아블로 대란이라 그래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음,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디아블로 나왔었을 때 어, 닌텐도도 그렇지, 닌텐도 동물의 숲도 그랬는데, 디아블로 정도는 아니야.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아이돌 멤버가 한 명이 디아블로가 너무 갖고 싶다. 어, 대놓고 이렇게 팬들한테 구해달라. 요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어.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디아블로 때문에 욕 엄청 먹었었지 어. 그거 말고도 이제 팬들한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음. 교묘하게 뭐 갖고 싶다 뭐 갖고 싶다 아나 이거 갖고 싶다 하면서 막 주접 떨고 너스레 떨어가지고 팬들한테 이거 받아내는 그런 연예인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여간에 이 대팔랭이 씹세끼들 예, 그런 의미로 저도 보여 드릴게요 디아블로 예 저도 팬이 선물해줘서 디아블로 한정판 구매자만 가질 수 있는 이 디아블로 대가리 소울 스톤 저도 있고요 예 <laughs>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laughs> 예 하지만 디아블로 게임이 존망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한정판 판다 뭐 해봐도 뭐 그렇게 살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티리엘 날개 때문에 사겠지 음. <laughs> 아 이거 무슨 용도냐고? 이거 USB야. 디아블로 대가리에 이렇게 소울 스톤이 박혀 있잖아. 뭐 소울 스톤 딱빼 가지고 USB로 쓰는 거야. 어. <laughs> 오덕새끼냐고요? <laughs> 아니 제가 뭘 오덕새끼입니까? 디아블로 블리자드에서 만들어 준 건데. 그 당시 그, 블리자드 굉장히 민심 좋았을 때라서 자 일단 뭐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음, 절대 중국 앱을 쓰면 안 되는 이유 스마트폰에 평범한 날씨 앱을 설치하고 나서 스마트폰이 갑자기 원격으로 조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영상을 갑자기 촬영해 버리고 사용자의 위치를 전송해 버리고 통화 내역까지 모두 녹음을 하고 이 날씨 앱은 스마트폰의 보안을 순식간에 무력해 버렸다 이 비결은 바로 동의 버튼 앱 설치 과정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저장소, 접근 권한 동의만 얻고 나면은 이 스마트폰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할수 있다고 하네요 이야. 좀 무섭다 이런 거 그래 틱톡도 위험해 하루에 2 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야 어디로 전송되는지 실제로 중국으로 넘어간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요. 또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를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는데요 코로나19의 근원지로 초기 확산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중국이 이 자국의 방역대책을 방역 자화자찬하는 영화를 만들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어 평범세계지전민전역이라는 이 영화가 어 촬영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네요 아... 씨발 물좀 줘라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물회랑 초밥 세트를 시켰는데 얼음이 이상하게 오도독 느낌이 나서 뱉어보니까 유리더라 크기가 엄지발톱만 하다고 와 업체 문열 때까지 기다렸다 전화했는데 사장이 사과도 없이 사진 보내달라 저걸 보내줬는데 근데 내가 끊은줄 알았는지 통화 안 끊고 동료랑 얘기한 소리가 다 들렸다고 바로 녹음 버튼 켰는데 이 새끼 졸라 찌지만네 쌍욕하면서 나 졸라 싶더라 블랙 컨슈머 같다고 배상 책임 보험 들었다고 이기양양하더라고 크크대면서 법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녹음 다 됐는데 문자로 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녹음 잘 됐습니다 가게 접을 준비하세요 문자 보내니까 전화가 오더라. 사과기를 사과는 됐고 최선을 다해서 법무적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이랬더니 사, 찾아 사죄하겠대 자기들은 주방에서 유리 안 쓴대 주방에 유리 없는 식당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시, 첨단 식품위생업체인가 봄어 진단서 끊을 거임하고 통화 끝냈다고 때마침 신호 와서 화장실에 가서 힘주니까 씨발소리 절로 나옴 아래 혐주의 와 똥꼬 찢고 나온 거야 똥이 심준이가 피만 나오더라 아무래도 유리조각이 내장을 휘젓고 다녔나 보다 어... 똥꼬 찢어진 게 아니라 야... 씹세끼네 진짜 닭도리탕 배달 레전드 냄비째 가져와서 용기에 퍼준다. <laughs> 괜찮은데, 시스템? 음. 근데 왜 냄비째 왜 가져왔을까? 뜨뜻하게 하려고? 오, 음, 좋다, 이런 거. 한 8, 9년 전에 저희 동네 예전에 제가 이제 검단 살 적에 인천 서구 검단 살 적에 그 배달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이제, 한정식을 시켰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백반 해가지고, 고등어랑, 이렇게 된장찌개라고 나오는데, 소세다 갖다 주더라고, 한상 딱 이렇게 네모난 거기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어, 돌솥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딱 줬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주겠죠? 왜냐면은, 그 돌솥이 자꾸, 음, 사람들이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주면 진짜 좀, 좋긴 하겠네. 어. 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임선비의 영화설. 인생 영화다 노트북에. 노트북이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음. 별 내용이 많이 있네.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포모스를 다 봤으니까 바로 에펜 코리아를 봐야겠죠. 팬코 보도록 할게요. 네, 팬코 보겠습니다. 현코라고? 왜왜왜왜 현코야? 왜 현코? 험코... 팬코에서 뭘 보는 게좀 보기 좋은가? 인기를? 어?뭐야 음... 봉준이집도 크로마키 방송중에 많이 떨어졌던걸로 알고있어 저거 되게 위험해 우리집 이런거 써요 저거 좀 갖고와봐 바꾸라 그래 비 BJ들 크로마키 진짜 위험하니까 근데 내가 쓰는건 여름에 방송 나올게 별로 안좋았다 안 넓어서 어... 야 이런... 이거 되게 빨리 빨리 올려주시네요 예어 날조 없네 어 진짜 날조 없다 만약에 이게 인방계로 올라갔다? 코트 봐라 감스트 다쳤는데 어? 우참 우참 중이다. 어? 뭐라도 된 듯이 또 크로마키 직거 직거 잘났다 그러네. 재수 없는 새끼, 돼지 새끼. 저 새끼는 하여간에 뭐든지 비호감이야. 이런 식으로 올렸을 거야. 씨발년들. 음. 응. 뭐든지 부정적이고 나쁜 게 나쁘겠어 그를. 어. <laughs> 스포쳐내라고. <laughs> 아니 진짜 임방길이 그래 가끔은 내가 보다가 웃음이 나온다. 어 지금은 이제 잘안 보는데 예전에는 임방길 보면 그니까 너무 허탈해갖고 웃음이 나오더라고. 뭐냐면은 <웃음> 그니까 억가도 적당해야 되는데 마치 유재석한테 윽갈비라고 하는 거 뭔지 알지? 예전에 그 사실 확인도 안돼 있는 아 예전에 유튜 어 갈비집에서 유재석씨를 본적 있죠. 그래서 갈비 갈비값 좀 내달라고 했더니 팬이라고 갈비값 좀 내달라고 했더니 그냥 씻고 가시더라고요. 인성 어떻게 된 겁니까? 국민 mc 라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그글 있잖아. 근데 그 글을 토대로 유재석 하도 깔게 없으니까 유재석씨를 엇갈하는 거야. 윽갈비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붙은 별명이 윽갈비거든. <laughs> 그리고 무슨 엑스맨 촬영 중에서 이렇게 유재석 식칼 들었다. 인성 실어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대도 않게 까는 거 있잖아. 어. 유재석 시칼. 그래, 이거. 유재석 시칼 사건. 무한도전 19세 미만 시청 제한해야겠군 됐더군요. 이것도 DC빨이야, 자료가. 어. 유재석 갈비 사건. 유재석 존나면 없더라. 아니, 이 글. 진짜. <laughs> 유재석 유땡땡 존나 매너 없더라 새벽에 친구랑 신촌 신촌에 있는 갈비집을 갔는데 유재석 이 있는 거야 응 평생 무한도전도 자주 보고 매너도 좋다길래 갈비값 좀 내달라고 했더니 개드립하면서 갈비값 안 내려고 말 돌리려고 발악하더라 더럽고 불쌍해서 그냥 내가 내고 왔다 씨발 <laughs> 이 자료 하나로 커뮤니티에서 그냥 이제 좀 밈식으로 쓰인 거야 근데 <웃음> 진짜 <웃음> 존나 어이없지 않아 어 근데 이건유쾌하지이도하지인방계는 진짜 어거지이그 <laughs> 장비 거에이분꺼장거 괜찮던데요 크로마키가 그... 참피디 PD. 거피디님꺼를거면은 조명이 위에 달려 있습니다. 리모컨 이거를 보면은 여기 행거가 이런식으로 아, 있잖아. 지금 되게 어둡잖아요. 조명이 없죠. 근데 바로 천장 보시면 음. 리모컨으로 이렇게 조립. 네무한 거 안경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아. 응. u p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냥 장비만 보여드리는 부분이니까 장비는 잘못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장 장비는 논란이 없잖아. 어. 이렇게 유자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치는 게 있어 철근의 집도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걸로 해서 놓으면은 되게 좋아요 어, 커튼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건 있지 좀 약간 얼, 좀 이렇게 잡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쁘게 안 되지 크로마키가 음. 음. 자뭐무튼어 인방 쪽 이제 뭐 아프리카 쪽으로 해서 보는데 어 그니까 인기글을 보면은 어제 있었던 아프리카 인기방송들의 다시 보기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 글쎄요. 예. 뭐잘 모르겠어.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에펜코 같은 경우는. 포템 터짐으로 보면 되나? 물속에는 좀 빡세던데. 아, 맞다. 여러분 그거 봤어? 어, 고영욱. 어 소통하며 살고 싶다던 고영욱 이틀만에 SNS 폐쇄 어, 접으셨구나 SNS 자기 이제 그 트위터에다가 이제 인스타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 글을 올렸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고영욱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기까지 어, 오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이죠 저는 9년 가까이 단절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한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기에 이젠 조심스레 세상과 소통하고 살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늘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악플이 악플이 와. 음. 어마 무시하게 날렸더라고. 어. 당신이 뭔데 소통을 해요? 이 세상에 기어 나오지 마세요. 미성년자 세 명을 총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이게 확실히 이제 고영욱의 죄질이 좀 연예인 최초 이로 전자발찌 어, 연예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어, 아주 좀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기 큰 이제 그 어? 오명을 뒤집어 쓴 거죠 어 뒤집어 썼다 기번 오명을 오명이 붙어 다니죠 에 근데 이 오명이 그 아니 오명이 그 말이 맞나 잠깐만 오명 아닌 것 같은데 어 오명 맞네 어 오명 아무튼 예 말을 되게 조심해야 돼 가지고 예 오명 맞아 어. 더러워진 이름이랑 명에 맞잖아 어 인사는 무슨 소통은 무슨 진짜 인간이 인간다 이게 미성년자 3 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중학생도 있었으니까 만1 4 세라 그랬으니까는 중삼짜리 예, 네, 그좀 나이도 좀 있고 한데 중삼이랑 그 중삼한테 그저 이런 행위를 해서 그게 좀 컸죠. 이게 그것도 합의하에한 것도 아니라 저기라서 어그 강제로 했기 때문에.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때 어, 도의적으로는 문제가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그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는 나이가 내가 알기로는 만 14세로 알고 있거든요. 만 14세면 이제 15세에서 16세 중2중 3이지. 어. 그 이하로는 중1 나이 때는 그건 이제 내가 합의하에 이 사람이랑 사랑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이게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게 많아 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연애하고 뭐 섹스를 한다. 근데 그게 불법이다. 이건 아니야. 어. 음. 만 13세인가 14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 <laughs> 아무튼 그래서 뭐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인사를 올렸고 저희 엄마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얼마 전에 정한영이 보내 준 젊은 시절에 엄마 사진을 보내 올려봅니다. 저로 인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지만 다행히도 반려견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정환 씨도 그러고 저 고영욱 씨도 그러고 또 이상민 씨도 그러고 요즘 민심이 너무 안 좋아요. 이상민 씨도 지금 상당히 민심이 안 좋습니다. 왜냐? 이 샴푸 논란으로 사망 여우 님한테 물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라디오 스타에서 어 내가 진짜 그 정말 좋은 샴푸를 하나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가 라디오스타 공영방송이니까 어떤 샴푸인지는 못 알려주는 거지 근데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극찬한 샴푸가 있는데 그 샴푸가 음 뭔지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sns 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물어봤었는데 안 가르쳐주고 있다가 어떤 샴푸회사랑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마치 그 샴푸가 그 샴푸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 거지. 어, 홍보 하니 홍보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상민이 진짜 자기가 쓰는 좋은 샴푸는 따로 있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란 논란이 돼버린 거야. 사람들은 라스 라스에서 얘기했던 이상민이 즐겨 쓰는 정말 좋은 샴푸 어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랬으니까 기만이지 어떻게 보면은 어. 근데 이 영상 보고 나서 여기 사망여우님을 엄청 존경하게 됐다니까 이 레카차게 뭐랄까 권위자 그 이상이야 이거 완전 그 반열에 오른 자야 사망여우님은 진짜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하시더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대기업이랑도 막 싸우고 이러는데 존나 멋있더라 이 사람 음제 자료 그러니까 절대로 질 싸움을 하지 않는다 이주이라서 민심이 폭발해. 사막여우님은 어, 그러니까 좀 다른 뭐 그런 그 보지 말고 여러분들, 사막여우님을 좀 보세요. 사막여우님 영상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수 있겠더라고. 진짜 어, 잠깐만 정배우 나왔는데 방금. 일주일 만에 입을 연 정배우, <laughs> 정배우 지금 활동 하나요? 예전 꺼네, 어, 이용상 끝으로 뭐 따, 딱히 없죠, 어, 음. 아, 얼마 전에 그 아름이 계약 관련으로 해가지고 저 유시스트 회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어, 계약 해지했다고 하더라고. 어.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대표님이 몽크몽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표님은 따로 있습니다. 몽크몽님의 친구분이신데 아무튼. 얘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제 나는 궁금해서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어. 저는 사실 정배우가 이 회사에 있다고 하니까 그 그러니까 되게 대표님이 생각에 좋은그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왜냐고 물어보니까 이 회사 내에 있는 다른 그크리에이터들은안 건들 거 아니냐 자기 회사 식구니까 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그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정배우가 이렇게 잘못될 때.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왜 얘기를 안 해줬냐라고 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도 계약을 하고 그러버리면은 사실 그게 안 좋은 행보를 계속하고 민심이 안 좋아버리면 회사한테도 타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어~ 정병호한테 그런 언지 같은 게 없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케어를 해줘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활동에는 회사는 절적, 절대 관여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원칙 그 주의로 간다 딱이 얘기를 하니까는 어, 상당히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음 그래서 오, 나는 사실 그 꼬리 자르기인줄 알았는데. 뭐 무튼 굉장히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미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좀 많이 부럽더라고요 아르미가. 예. <laughs> 아 지금 카페에다가 신태일 영상 올린 새끼 누구냐 이거 논리양정기이 새끼 이거 신태일 방송에 나온 안젤리나 다니로바. 야이씨팔 이 새끼 지워 빨리. 어 카페 들어갈래다 깜빡 지금 씨꺼맨네 개 새끼 이거. 어씨 놀래라. 음 귀여운데 글래머 트위치 스트리머 저희 카페에 이제 올라온 건데 팬콘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어, 귀여운데 글래머다 이분 난 진짜 대박인 것 같더라 어 영상 색감 왜 이렇게 좋아 어 이분 모르세요 표은지 씨 진짜 그 몸매가 아까 그러니까... 좋은 걸 넘어서서 밸런스가 너무 좋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되게 베이글 베이글계 나는 이제 권위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수영복 영상이나 다른 이제 필라테스를 또 즐겨 하시는 분인데 영상을 보면 은와 이건 정말 어 유니크한 몸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굴이 별로다 그런데 아니야. 진짜 귀엽게 생겼어. 표은지 봐봐, 귀엽게 생겼다니까 봐봐. 아, 이 토토 사이트 나오고 아, 끌게요. 예, 링크가 토토 사이트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예. 청바지도 핏이 너무 좋고, 그지? 어. 이분이 트위치 스트리머라고 이분만 너무 유명 되겠네. 나는 잼민님보다 이분이 더 좋더라. 진짜 표은진이 만약에 트, 트위치를 한다, 나는 잼민님보다 표은진 씨가 어. 유튜브 활동도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음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 카페 한번 볼게요. 근데 인터넷 방송 쪽탭인데다 후방 글이야. 시벨럼들 <laughs> 이 새끼들. 저희는 사실 뭐 물소탭이나 이런 게또 없다 보니까 또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는 물소탭을 따로 만들면 이 새끼들이 선을 못 지켜가지고 막 진짜 유륜 나오고 그래요. 유륜 어. 이틀 전 애들인 하이라이트 이건 봤었고요. 문월님 봤었고요. 실시간 신나린 어. 어? 날린 어. <laughs> 자. 추한 성드립 치면 글 사간다. 아멘. 와 엄마. <laughs> 발정난 날이니 제발 우클릭 해제 좀 해주세요. 이게 좋냐? 어, 좋죠. 어, 응지님 아닌가? 맞지? 어, 응지씨. 이야, 고양이 자세 잘하시네. 어. 난 이런 게 좋더라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나의 몸매가 우월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무빙, 어, 무브먼트 난 요런 걸 보면은 상당히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데 드러나는 어떤 섹시함이라나 해고해야 되나? 어, 아주 그런 게 좋은 거 같네 아무튼 근데 너무 저 인터넷방송 게시판인데 너무 좀 후방글만 많네요 예. <laughs>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듀란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트위치에서는 이렇게 얼굴까지 않고 자신의 이제 자켓, 자신의 캐릭터를 이제 2D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내세우고 오디오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어 일단 뭐 저로 제가 듀란 모드가 된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듀란이라고 하는데 어, 목 없는 기사. 라는 그뭐 게임에 나온 그 캐릭터 같아요. 근데 어 이분이 이제 뭐 듀란 방송에서 내가 이제 캠을 까겠다. 근데 이제 걱정을 한 거지, 팬들이. 어, 혹시라도 조리돌림 당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캠을 켜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어, 그런 느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어. 무릎 담요 제발 안 됨? 담요. <laughs> 어, 평소엔 보지도 않고 안타가 캠방 들어오는 주제에 웃기네. 제가 봤을 때는 즐거운 윌럼프님은 약간 그 나의 스트리머를 약간 좀세 장에, 어,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어, 약간 온실 속 화초처럼 이렇게 방송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뺏기고 싶지 않은. 캠을 키고 나면 아무래도 좀 파급력이 커지니까, 어, 되게 그 재밌는 그 웹툰이죠. 그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이거 진짜 명작인데, 제가 또 카강님이랑 친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서 이거 틀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나만의 작은 스트리머. 예, 네. 나작스. 팬코에 있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유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유주의 하스스톤 십삼일차 도전기. 누나, 저 왔어요. 응, 우동항 왔어? 방송한지 꽤 됐어. 나는 사람이 많은 나는 사람이 많은 방보다 이런 사람 없는 조용한 방이 좋다. 누나, 카드팩 선물해드릴까요? 필드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laughs> 어머 우동왕님이 카드팩 선물해 준대요 우와 고마워 우동아 사람이 없는 방 그러니까 학고 방에서는 스트리머와 직접 대화하는 기분이 들어줬다 <laughs> 유준우나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홍보도 해 주었다 이제 아프리카로 따지면 이제 인방길쯤 되겠죠. 유주방송 보는 새끼들 있냐? 헤헤 열로 꿀잼이잖아 헤헤헤 진짜 꿀잼임 응니 음, 네 엄마랑 봐 역경계로 꺼지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잘됐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추석 체크를 하며 눈도장을 찍었다 우동왕 안녕 누나 좋았어요 우동왕님이 천원을 후원했어요 제일, 먼, 제일 먼저 구독도 했다. 내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laughs> 와 고마워 우동아 감동백이야 진짜. <웃음> 누나. <웃음> 아니 카드가 왜안 돼? 방금 수고왔는데 다른 카드 없으세요? 오늘도 일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다. <laughs> 샤워를 하고. 트위치를 들었다. 팔로우 중인 채널. 헤헤, <laughs> 어? 유주님이 호스팅 중입니다. 라큐 합동방송. 게스트 유주님. 807달이. <laughs> 합동방송? 나한텐 한단 말 없었는데. 누나. 좋았어요. 사람이 많은 탓인지, 내 채팅은 안중에도 없다. 내 채팅은 읽어 줘야지. 난 특별하잖아. 그 후로 몇번간 채팅을 쳤지만, 읽어 주지 않았다. 이런 건 일시적인 것일 거다. 내일이면 다시 학구방으로 돌아오겠지. 합동 방송으로 홍보가 됐는지 유주 누나 방송은 사람이 많아졌다. 와 정말요 대박이에요. <laughs> 내 채팅을 읽어주지 않는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내 채팅에 대한 내 닉네임에 대한 언급은 없어졌다. 씨발 새끼들이 원래부터 보지도 않았으면서 존나 시끄럽네. 나는 처음부터 봤는데 나는 홍보까지 했는데 도네이션도 했는데 구독도 했는데 아고일 때부터 봤는데 나는 특별한데 이 새끼들은 볼거 없어서 보는 거면서 짜증나게 채팅창만 더럽힌다. 뭐가 재밌다고 쳐 웃는 거야. 존나 재미없는데. 안 되겠다. 유주는 갤러리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었다. 사람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안 되겠다. VPN을 돌려야지. IP를 바꿔가며 게시판에 부정적인 게시글을 잔뜩 썼다 나만 노잼이냐? 유주 얘기 그만 좀 해라 개노잼 유주방 왜 보냐? 퍼팔라 새끼들 개지랄 떠네 유주 키워드 차단해 놈 개념글도 띄워서 댓글도 써가서 어렵지 않게 여론을 조성했다 <laughs> 이후에는 여러 개의 가계정을 만들어 채팅창을 선동했다 미리 채팅을 쳐두고 거의 동시에 엔터를 누르면 손쉽게 선동이 가능했다 유주 누나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졌다 거기서 난 쐐기꼴을 넣었다 누나 혹시 갯마겔 가봤어요? 누나에게 써져 있던데 꾸준히 쓰고 반복하며 유주인가 저딴 컨텐츠는 우가우가 가슴 아니라 미친년 유주 얘기 그만 좀 해라 개노잼 방송 분위기를 선동시켰다 유튜브 컨텐츠를 하게 만들고 적당히 야한 동영상을 던져주었다 남성이 봉을 매달고 허리를 앞뒤로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동영상이었다 그리고 난 유주를 신고했다 해당 스트리머가 선정적인 동영상을 틀고 있습니다. 포르노 동영상으로 추정됩니다. 조속히 조치 부탁드립니다. 몇번 신고를 하니 운영자가 와서 정지를 시켰다. 특게더에 올라온 유주 유주 누나 글이다. 방송 아, 방송 실까봐요? 제가 많이 잘못한 걸까요?

띠를 충분히 넣었으니 힐을 줄 때다. 저 우동왕이에요 누나. 용기 내서 글을 려요 방송 보고 참 용기도 많이 얻었는데 쉬시더라도 방송 더 해주면 안 돼요. 누나 방송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laughs> 누나 방송은 정말 재밌고 센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24시간 정지를 당했고, 며칠 후 유주가 다시 돌아올 때쯤 시청자는 19명이었다. 우동아, 진짜 고마워. 울면서 나에게 감동이라고 말했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우동이가 게시판에 글을 써줬어요, 여러분. <laughs> 차라리 잘됐다 이로써 유주 누나와 나는 더 긴밀한 관계가 됐다 <laughs> 일시적으로 늘었던 거품들은 빠졌다 <laughs> 누나 힘내요 열심히 하면 대기업이 될 거예요 <laughs> 우리는 전처럼 대화를 나눌 것이다 혹시 몰라 방송부는 차분히 차곡히 저장해두고 있었다 방통이 신고용이다. 다만의 <laughs> 작은 스트리머에게. <laughs> 와. 실화입니다. 실제로 생활고가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스트리머도 있었고요. 크... 진짜 감동 실화야.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laughs> 그래서 과몰입한 그이도 이렇게 연기해라 치바로마 이거랑 연기랑 뭔 상관이야 이 씨발년아 이 개새끼야 뒤질래? 포 어. 다른 때는 연기 나 못하더니 왜이 연기는 메소드급이야 <laughs> 원래 저는 더빙을 잘했어요 예전부터 예. 원래 저는 더빙을 예전부터 잘해왔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여기로 넘어왔네요. 예. 아무튼, 예. 어, 즐거운 윌럼프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제 닉네임이랑 그 아이디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예, 아무튼. 상당히 아까랑 당동실, 똑같은 그 대, 단속. 똑같은 대사죠. 평소엔 보지도 않다가 캔방 들어오는 주제에 웃기는. 음. 신기하지. <laughs> 평소에 보지도 않다가 이게 제일 역겹네. 나작스 만화가 생각난다. 니얼 명작.